올림픽에 아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겠습니다만 절대 끌려다니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 혹시 갖고 계시면 방송을 보는 와중에 좀 휴대전화를 꺼내서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셨습니까? 거기 보면 1위가 아마 평양올림픽 혹은 평창올림픽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평화올림픽, 평양 아니면 평화올림픽일 건데요. 네, 1등은 현재 제가 휴대전화를 괜히 갖고 들어왔습니다만, 이 평화올림픽이 1등이고요. 평양올림픽이 2위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평창올림픽 관계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열기가 뜨겁지가 않다. 이래서 네. 아, 평창 올림픽 잘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북한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평창 올림픽이냐 평화 올림픽이냐 이러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평창은 없어요. 평화 올림픽, 평양 올림픽 두 개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 올림픽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그 팬심들이 발동을 해서 우리 이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화 올림픽을 빨리 올리자 해가 실시간 검색이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니까 어떤 생일 선물이 좋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볼까? 아니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띄워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 문 대통령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 평화 올림픽을 올려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려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이에 맞불을 놓듯이 이제 보수 단체들이 그렇죠. 평양 네. 올림픽을 지금 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 굉장히 정말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까지 냈다면서요? 예, 그 타임스퀘어 광고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아마 다낸것 같아요. 아, 열렬한 네. 지지자 같으신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랑받는 대통령이 출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인기에 영합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네. 이 인기는 결국에는 결과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팬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본 이제 청와대 이제 공식 SNS에 본인의 이제 심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생일 선물도 주고 또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하니까 내용을 얘기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어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특별한 생일이 된것 같습니다. 더 힘내서 잘 하라는 의미로 주마가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해보겠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네.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올림픽에 아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야겠습니다만 절대 끌려다니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 혹시 갖고 계시면 방송을 보는 와중에 좀 휴대전화를 꺼내서 포털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셨습니까? 거기 보면 1위가 아마 평양올림픽 혹은 어떤 생일 선물이 좋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볼까? 아니면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띄워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 문 대통령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 평화올림픽을 올려서 문 대통령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려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이에 맞불을 놓듯이 이제 보수 단체들이 그렇죠. 양 네. 올림픽을 지금 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건데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 굉장히 정말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셨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북한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평창 올림픽이냐 평화 올림픽이냐 이러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평창은 없어요. 평화 올림픽, 평양 올림픽 두 개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 올림픽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그 팬심들이 발동을 해서 우리 이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화 올림픽을 빨리 올리자 해가 실시간 검색이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니까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까지 냈다면서요? 예, 그 타임스퀘어 광고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아마 다낸것 같아요. 아, 열렬한 네. 지지자 같으신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랑받는 대통령이 출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인기에 영합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네. 이 인기는 결국에는 결과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팬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네. 합니다. 자, 문제 평창 올림픽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평화 올림픽, 평양 아니면 평화 올림픽일 건데요. 네, 1등은 현재 제가 휴대전화를 괜히 갖고 들어왔습니다만 이 평화 올림픽이 1등이고요. 평양 올림픽이 2위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평창 올림픽 관계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열기가 뜨겁지가 않다. 이래서 네. 아, 평창 올림픽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